잠깐만, 선풍기 갑자기 덥네.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덥네요. 자, 오늘은 교체입니다, 교체. 여기 이제 음절의 끝소리 교체라고 그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대단히 잘 나와요. 자, 교체란, 요 용어를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에서 뭘 묻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죠. 예. 음운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지? 음운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한 치면은 음운이 세 개죠. 히읗, 아, 니은. 이렇게 식으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는 항상 동일한 것들로 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국어 음절의 끝은 종성이 오는, 종성은 마지막이죠. 종성에 오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만 발음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외우기 쉬워요. 가느다란 말방울. 이렇게 외우면 되죠. 가느다란 말방울. 네. 그래서 요 가느다란 말방울로만 발음됩니다. 건우 들어왔구나. 웰컴 건우. 그래서 음절의 건우 왜안 들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말방울 중 하나로 발음됩니다. 이외에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기읍,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야. 자, 안 팍이죠. 자, 원래는 요렇게 쓰죠. 그런데 읽기는 요렇게 읽죠. 그죠? 암팍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암팍이죠, 암팍. 그래서 쌍기읍이 기읍으로 발음돼. 그러니까 뭐야? 대표음으로 발음돼, 기읍, 그죠? 그래서 이거를 끝소리 규칙 기읍. 좀더 크게 볼게요. 자, 바깥이죠. 자, 쓸 때는 바깥으로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바깥으로 읽지? 깟, 뭐야? 디귿이 오죠, 디귿. 티귿이 디귿으로 되죠, 그죠? 디귿으로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입. 이 피읍이지만 입 하면 어떻게 돼? 이프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지? 이프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입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미음으로 되죠, 그죠? 예, 요런 경우. 자, 그래서 끝소리 규칙은 종성 자음 이렇게 오는데 이외 모든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항상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는 교체가 있어요, 교체. 실제 교체의 대표는 뭐야? 기읍, 디귿, 비읍. 요거 하나면 돼, 그죠? 기읍, 디귿, 비읍으로. 그죠? 기읍, 디귿, 비읍으로, 하나로 이루어진다. 자. 받침 표기. 요거 대표음이 뭐야? 기읍이야, 그죠? 기읍, 쌍기읍. 다 이거 기읍으로 나죠? 예, 다 기읍. 안팎, 부엌. 다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거. 기읍은 기읍, 쌍기읍, 키읔은 다 기읍으로 난다. 대표는 기읍으로 납니다. 니은이 그냥 니은이죠. 자, 그다음에 시옷, 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디귿, 티귿, 희응. 자, 이게 전부 다 뭐? 디귿으로 납니다. 그죠? 옷, 입고, 잇고, 낫, 꽃, 꽃, 곧, 끝, 희응. 다 모르나? 디귿으로 난다. 자, 디귿으로 난다. 시옷이나 티귿이나 이거는 전부 다 뭐야? 협음만이면 치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디귿으로 난다. 그다음에 리을은 리을로 난다. 미음은 미음으로 나죠. 비읍 쌍 피읍은 비읍으로 납니다. 이응은 이응으로 난다. 그죠? 이것만 좀 알아두면 돼. 디귿이나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런 용어들이 있어요. 요런 용어.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음운 변동. 음운이 변동. 바뀐다는 얘기죠. 음운 변동이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더해지거나, 그다음에 뭐, 줄이는 거죠.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된소리 대기.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자, 이제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야. 비음, 코음으로 나는 거죠. 유음, 부드러운 거야. 구개음아는 앞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을 탈락,
아, 그다음에 아, 어, 탈락, 으, 탈락 이런 거 뒤에 다 나옵니다. 첨가는 니은첨가, 반모음첨가, 거센 소리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연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연음. 연음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앞 형태소의 종속이 뒤 형태소 초성이 그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연음이라 연음. 나중에 고대국어 하면은 중세국어에 이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분철이래, 아, 연철이라고 하는데 중철, 중첩되고 분철, 그다음에 연철 나오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배울게요. 자, 국어 연음 뒤에 나오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용이 없는 거야. 이게 형식적으로 조사 뭐 어머니 가 하실 때 가가 형식 형태소야. 여기서 일어난 뭐 시작 근데 하는 이런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뜻은 없고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 뒤에 나오는 걸 형식 형태소라 그래. 자, 보세요. 밥이죠. 근데 어떻게 밥 밥이 이렇게 하지 않죠? 밥이 이르죠. 밥이. 그러니까 비읍이 이게 묵음이 되죠. 그죠? 이런 거 연음이라 그래. 젊은 절 여기 미음이 뒤로 가죠. 그죠? 젊음 높이다 높이다 이런 식으로. 연음은 음운이 변하지만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봄이 예, 봄이가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어. 이거는 여기 음가가 없어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음운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 둘세 개야. 그죠? 요거는 안 쳐요. 이응은 발음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님. 자, 봄이의 음운은 요세 개도다. 예, 이렇게 예, 또 뒤에 할 거니까 한번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오네. 대표 민국계를 가느다란 물방울로 물방울이네. 말방울 뭐또 되겠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어말, 어말어미. 자, 예를 들어서 옷, 네, 옷, 디귿이죠? 옷, 입, 네, 입이죠. 그러니까 뒤에 다른 형태소가 없을 때 오는 것은 이렇게 디귿으로 끝나죠. 옷, 입.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형태소가 올 때, 자음 앞에 옷과 입도.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자음이 있죠. 자음이 있죠. 그죠? 자음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된소리 납니다. 된소리. 없을 때 뒤에 오는 게 없어요. 그죠? 없을 때는 그냥 디귿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에서 올 때. 모음으로 실질 뜻이 있는 거예요. 실질은. 자, 옷. 근데 보세요. 아니죠. 안. 이건 묵음이니까. 안. 여기 모음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옷 안이 되죠. 옷 단. 그래서 오단이 돼요. 오단. 입입이. 이것도 자음이죠. 입입이. 그러니까 자 입입피. 입입피가 입임임니피. 임니피. 자, 요거는 니은 첨가인데 비음. 이건 다 뒤에 계속할게. 요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면 연음된다. 아까 얘기했죠. 오시. 그죠? 오. 여기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가 되는 오시.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 경음아 된소리 되기 표준 발음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한번더자 된소리 예사 소리 자 구두 벗어줘 이거는 이렇게 외워서 예사 소리는 구두 벗어줘 된소리 뭐야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쌍지 다 된소리니까 어떻게 해요 쌍기역이죠 까따 빠싸 짜 구두 벗어줘 이건 예사 소리. 구두 벗어줘 이거 된 소리. 발음의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국밥이요 원래 국밥인데 우리가 국밥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뭐 국밥 주세요죠. 국밥하죠. 밥.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된 소리. 자 여기 된 소리 나오죠. 네. 안따 그죠? 네, 된 소리 나오죠. 발전 된 소리 나오죠. 놀때다된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예사 소리를 기역, 니은, 리을, 리을이다.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데, 자, 음절의 끝 소리 뭐 기역, 디귿, 비읍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역, 그다음에 기역,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구두보소조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예 없이 모두 일어난다. 국밥. 자, 보죠. 디귿, 기역 디귿다. 국밥. 닫다. 디귿이죠? 예. 밥도. 그죠? 다 이거 나와, 뒤에. 밥도. 몹시. 예. 직진. 전부 다. 어떻게? 된소리 나오죠? 요거는 뒤에 오면은 그대로 된소리가 다 나온다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두보소조. 그 다음에 용언 어간 이제 용언은 이제 우리가 뭐 명사 동사 이런 걸 용언이라 그래요. 어간은 이제 뒤에 어미가 있고 어간이 있는데 뒤에 말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다 어간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나중에 한번더 얘기해 줄게. 자 니음 미음 뒤에서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된 소리. 자 봅시다. 자어감 고지 원래 감 고. 근데 발음 어떻게? 감 꼬로 발음해야지. 감 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어미의 첫 소리 기역. 그다음에 여기 기역 기역 자 기역이 나오죠. 그다음에 안따 마찬가지죠. 안따가 됐다. 디귿 안따 안따 안따가 되죠. 감꼬가 꼬가 되죠. 남습니다. 이것도 뭐죠? 씀예씀 씁니다가 되죠. 옳지가 옴지죠. 옴지 옴지가 뭐요? 옴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미 첫 소리가 어미 첫 소리 예 그러니까 어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뜻을 받쳐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시읒 지읒 된 소리일 때 이렇게 발음된다. 한자 리을 뒤에서 디귿 시읒 지읒 된 소리 변성. 자, 갈등 그죠? 한자 리을 이게 한자죠? 갈등 일시 이것도 발전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반복해서 봐야 돼. 알았죠? 복습 중요합니다. 복습. 이런 거는 그래서 한 번씩 쭉 알아두면 나중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의 리을 뒤에서. 자, 관형사가 뭐냐면 관, 머리에 관을 씌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꽃이 명사죠. 근데 예쁜 꽃 하면 예쁜이라고 하는 관을 씌워줬어요. 그걸 관형사라 그래. 자, 나중에 이제 그 예는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관형사형 어미. 자, 리을 뒤에서 자, 구두보소조가 된소리 발음된다. 자, 갈 길. 이거 뭐래? 갈 리을이죠. 리을. 리을 뒤에는 뭐예요? 전부 다 길이 되는 거야. 놀 때. 그죠? 때가 되죠. 할바 되죠. 만날 사람. 만날 다음에 뭐가 돼? 리을이니까 된소리. 살집. 네, 된소리. 그죠? 요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쭉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개념.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명사와 명사 결합한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뒤에 오는 명사는 첫 자음이 된소리 발음. 예를 들어서 들하고 쥐는 다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들쥐죠. 그러니까 들쥐, 봄바람. 물고기 전부 다 합성어는 다 뒤에 된소리 나온다. 이걸 완전히 외워두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헷갈리는 개념 없지. 개념 잡기. 된소리가 하나의 음운이라고 요 된소리가 요 하나의 음운이냐는 거죠. 두 개의 음운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 자체가 한 개의 음운이야. 이거는 하나의 그래서 까는 뭐야? 까 하니까 음운 두 개죠. 쌍기역 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문제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빈칸에 알맞은 말. 자, 한번 여러분 풀어보실래요? 네. 한 사람씩 한번 지켜보면 재밌겠죠? 자, 1번. 성찬아, 1번은 뭐랄까?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뀐 현상을 뭐라 그래?
아까 그 처음에 했어. 못 들었어요, 정확히. 처음에. 여기 1번. 이거 보이지? 한 우문이 네.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문. 점화요? 이걸 공부한 게 뭐야? 우문. 점화?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 우문. 아, 저 처음에 썼을 때저못 들었어요. 아, 그랬어. 한 아, 우문이 다른 교체.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교체요. 교체. 그렇지. 교체야. 교체. 오케이. 교체라고 한다. 자, 건우 잘 알아두고, 건우 처음에 못 들었으니까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문 교체, 교체라고 한다. 자, 2번. 김희서, 국어의 음절에 오는 끝받침. 요거 요거 뭐죠? 해보세요. 뭐야? 기역, 기어. 니은, 이은. 디귿, 이것. 리을, 이을. 미음, 이음. 비읍, 이읍. 이응. 잘했어요. 돈 있으면 치킨 사 먹으세요. 치킨은 페리카노 치킨이 맛있습니다. 자, 구두, 가느다란 말빵을 하면 되죠. 가느다란 말빵, 울 하면 되죠. 자음문만 발음된다. 자, 그 다음에 정은이, 용언의 어간 말, 자, 용언의 어간말, 뭐뭐 뒤에 예사소리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뭐와 뭘까? 문자로 줘도 돼. 오, 좋아요. 정리도. 돈 있으면 치킨 사 먹어. 니음과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시작하는 어미 결합되는 된소리가 일어난다. 앞에서 했죠? 자, 4번 건우. 자, 뭐뭐에서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시작된다면 또 된소리, 또 된소리 되는 거 있죠?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뭘까 이게? 건우야, 뭘까?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뭐에서? 뭐야? 한자어. 아, 한자오. 네, 한자어 뒤에서 요걸 외워두세요. 한자어 뒤에서 리을 뒤에서 오면은 다 된소리 된다 했죠. 한자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는 뭐, 요거는 이제 교체, 가, 기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 다음에 용은 어간 말 어디에? 자, 니은, 비음, 요 한자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요거 해봅시다. 자, 우문 교체가 일어나면 우문 개수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 자, 이거 성찬아, 0, O, X 중에 하나, O야 X야? X. 야, 지금 내 마우스를 봐. 아, 오. 오야 오. 자, 우문 교체에 의하면 우문 개수는 변화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도. 예, 않는다. 아, 않습니다. 교체가 일어나도 우문 개수는 똑같다. 자, 2번. 희서, 이거야, O야, X야? 오. 틀렸지. 내가 트릭 썼죠. 음절의 끝을 규칙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은 아닌 자음, 니은, 리을, 미음, 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랬는데,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종속 발음이 뭐랬어? 가느다란 말빵 울 중에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건 니은, 리을, 미음, 이은 그대로. 그 대신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은 소리가 나고 그 외에는 기읍, 디귿, 비읍으로, 그죠? 그 외에 기읍, 디귿, 비읍이지 요거 아닙니다. 기읍, 디귿, 비읍이야. 그래서 답은 X입니다. X. 자, 잠깐만. 3번 해보세요, 3번. 3번. 자, 정원아, 3번은 뭐니?
OX 중에 하나. 엑스죠, 엑스. 열 잘했어, 엑스, 엑스. 자, 3번. 연음은 음음 개수의 변화가 없는 교체 현상 중에 하나다. 아까 연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연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연음도 교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어요. 잠깐만. 왜? 빨리 말해, 주 수업 중에. 자,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연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연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4번, 건우, 이거 뭘까? O가 X일까? 예외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 X죠? 다. 자,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예외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된소리 끊어 읽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씩 끊어 읽을 때는. 그러나 연결에 대해서 일어날 땐 된소리야.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씨어 지을 때올 때이죠. 그두 벗어져 올 때만 일어난다. 앞에 했던 겁니다. 자, 3번. 재밌다. 자, 요거 닦다. 이건 써봐야 되겠죠. 닦다.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 닦다. 이거를 잠깐만 쓰기로 한글을 자 그래 자 여기에 앞딱 원래 닦다죠, 닦다. 이거 어떻게 쓰면 되죠? 닦다. 어떻게? 뒤에? 앞에 쌍기 있으니까 뒤에 된소리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닦다는 어떻게 되죠? 닦다가 되죠, 그죠? 닦다가 되죠, 닦다. 닦다. 그 다음에 키읔은? 키읔은? 키읔이 되죠. 옷은? 옷, 옷이 되죠. 은절이 끔살이 거치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옷. 그 다음에 있다는 어떻게? 있다. 있다도 디귿이 되죠. 그래서 끔살이 거치로 하니까 잇.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뭐야. 잇. 따. 아이고 자꾸 영어가 돼. 자, 있다. 잇, 그리고 어떻게 돼? 아이. 에휴, 잠깐만, 요거 설정을 하고. 마우스. 이거 아닌가? 예. 잇. 그죠?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빛은 빛. 에이, 왜 자꾸 바뀌는 거야? 빛. 그죠? 그 다음에 무릎은 꽃. 꽃도 마찬가지죠? 자, 꽃은 디귿으로 하면 되죠? 꽃. 자. 또그 다음에 밭은 어떻게 돼?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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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죠. 또 무릎은 무릎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발음되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실질 형태에서 앞에 어떻게 발음되죠? 자, 오다레니까 오다레, 그죠? 오다레죠, 오다레. 그래서 오다레가 되죠, 이거. 오다레가 되죠. 네, 좋습니다. 오다레가 되죠. 그 다음에 꼬다비 어떻게 돼요? 꼬다비, 꼬는 꼬다비 되죠. 꼬다, 그죠? 꼬다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레는 어떻게 돼요? 바다레. 바다레는 바다레 이렇게 되죠. 연음으로 되죠. 바다레. 무릎이는 무, 무릎. 이거 어떻게 해요? 무릎 위야. 무릎이. 무릎이. 그 어떻게 발음이 무릎이. 무릎이니까 어떻게 무릎이가 돼요. 그죠? 무릎이. 오케이. 그다음에 좀 작게 하자. 그다음에 옷이 옷이 아까 했죠? 옷이. 그다음에 꽃으로, 꽃으로, 꽃으로 어떻게 돼? 꽃을, 아이고. 꽃으로가 되죠, 꽃으로. 이렇게 이제 쓸줄 알아야 돼, 꽃으로. 그 다음에, 밭을. 밭을은 어떻게? 밭을은, 밭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무릎에 무릎 무릎에 무릎에니까 무릎 여기 어떻게 돼? 비 이응이니까 피읍으로 올라오죠. 요는 폐 무릎에가 된 무릎에. 그다음에 된소리 돼. 국가 국가가 되죠. 네, 좋고. 그다음에 덮밥 덮밥이 되죠. 덮밥 덮밥이 되죠. 그다음에 젊다 점 따가 되죠. 그다음에 신떠라 신떠라가 되죠. 그다음에 뭐 먹을 것인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갈대 갈대가 되죠. 골수, 골수가 되죠. 물질, 물질이 되죠. 야, 이렇게 예,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음절의 끝소리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 보자. 같은 것끼리. 자, 1번은 뭘까? 1번은 그는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다. 묶이니까 ㄷ이 묶기가 된소리 이게 묶기가 됐잖아, 그죠? 요 묶기가 여기서 앞에가 기역이 되고 여기가 끼가 되지, 그지? 그럼 요거랑 같이 찾는 걸 찾아봅시다. 뭐가 될까? 아, 동역. 동이 앞에 역이 되니까 뒤에 역이 뭐가 돼? 역이 기역으로 되죠. 그러니까 동역 앞에 예, 묶기가 기게 되니까 요거 요 1번은 니은과 연결 1번은 니은과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유나는 산밑 마을에 산다. 2번 미시 자 미시 디귿 대표음 디귿으로 나죠. 디귿. 그러니까 여기 같은 디귿으로 나는 거 기우 쫓긴다. 쫓긴다가 기우시 되죠. 그죠? 쫓긴다. 기우. 그러면은 3번은 디귿이 되죠. 잎사귀. 싸기가 되죠. 그리고 삽은 뭐야? 그냥 삽으로 나죠. 그러니까 비읍으로 하는 거, 비읍으로 하는 거, 비읍으로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니은, 2번은 기읍, 3번은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좀 어려우고 헷갈릴 수 있지만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잘 조금 어려워도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금요일부터 여러분 연휴 기간이어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 하고 월요일 날도 추석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추석 기간에 그래도
놓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안녕.